영상은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. 풀 영상은 아래 링크 클릭. 마오가니. 그러니까 똑같은 회사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픽업 다른 거, 나무 다른 거에 따라서, 그러니까 나무의 점이라는 것들은 솔직히 마오가니 조금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주제도 될 수 있겠죠. 똑같은 기타인데도 이제 약간 픽업 성향이라든지 그 나무 배합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난다는 거. 그래서 이제 뭐 기타는 여러 대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한데,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걸 스스로가 연주로서 느끼고 즐길 수 있을 때가 효과가 있는 거지, 그냥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기타 개수만 많아진 것 뿐이죠. 컬렉터 한 것 뿐이겠죠. 그래서 보통 이제 기타 구입할 때 이제 그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잖아요. 이제 기타는 뭐 초보자들은 초보자용 예, 써라. 그리고 고수는 좀 실력이 되면 좀 고가의 하이엔드를 써라. 뭐 이것도 많이 하는데,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스탠다드한 거는 금액은 관계없어요. 사실 본인이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본인이 마음에 들고 꽂힌 기타가 맞긴 해요. 사실. 근데 대부분 이게 저도 이제 그걸 주장을 하고, 그래야 이중 투자도 안 하고. 뭐 초보자라고 해서 무조건 싼 거 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, 또 비싼 거 사도 괜찮죠. 근데 한편으로 저도 약간의 이제 초보자는 그래도 저가형 기타를 사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한편으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, 이제 그런 거 있어요. 또 초보자라서 계급을 나누자는 건 아니고, 이분이 정말 초보자니까 이분이 계속 기타를 칠 거냐 안 칠 거냐를 몰라요.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에 초심으로 이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타를 열심히 쳐야 되겠다 했는데, 막상 기타 여러분 어렵죠. 너무 어렵잖아요.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러니까 비싼 기타를 사면 손해본다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. 4,500짜리 사가지고 나 이제 기타 안 칠래, 중고로 내놔 이렇게 되면 이제 중고가 시세도 잘 모르시고, 그러니까 아주 싸게 막 내버리고. 물론 이제 그거를 구입하신 분들은 얼큰이하고 좋죠. 근데 이제 구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금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, 아, 초보자용은 그래도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. 저 엄청 비싼 기타를 질러서 포기하지 못할 정도로 기타의 노예 되는 거예요. 네, 기타의 노예, 기타 푸어, 기타 푸어가 되는 거죠. 포기할 수가 없어. 기타를 너무 비싼 거 사가지고, 네,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. 어정쩡한 거 사지 마세요. 아, 저가형 사거나, 네, 확 질러가지고 기타를 포기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. 기타를 포기하는 원인 중에 피아노처럼 누구나 시작 때 기준으로 잡고 갈 수 있는 공인된 이론서 바이레나.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제임스 김님께서 또 다른 어떤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, 일단은 질문이 너무 좋으니까 제임스 김님께 박수 한번 줍시다. 피아노나 이런 클래식 악기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미 그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는 이미 몇백 년 전이겠죠? 이미 음악이 완성이 돼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 커리큘럼이 이미 확립이 돼 있어요. 근데 기타는 그게 좀 힘들죠. 그래서 대부분의 기타에서, 대부분 대학교에서 실용음악 쪽에서 기타를 할 때 대부분 재즈 쪽으로 하는 이유가 사실 그 중에 하나예요. 이 질문 중에 하나. 왜냐하면 락이나 메탈, 팝 이런 거는 커리큘럼 자체가 없어요. 만들기도 애매하고. 왜냐하면 시대에 계속 바뀜에 따라서 그 팝 음악이 바뀌는 거잖아요. 메탈도 계속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리큘럼을 이미 만들어 놓은 건 재즈밖에 없어요. 아직까지.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실용음악 쪽, 그러니까 실용음악이란 말도 그러네요. 그냥 기타, 그러니까 인스트루멘탈 쪽, 그러니까 대학 강의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재즈 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사실 이런 요인이 있긴 있어요. 그러니까 커리큘럼이 재즈가 만들어놨어요. 아직까지는. 그러니까 메탈이나 이런 것 자체가 아직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이제 만약에 기타를 커리큘럼 상으로 쭉 가자니 갈라니 그냥 강제로 재즈를 해야 되고, 그렇게 안 하자니 커리큘럼 없고,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죠.
기타들이 뭐 브랜드였던 뭐 아 이런 거 자랑 그런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타가 있으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생기겠죠. 그래서 특성이 좀 상반된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무래도 기타 하나를 늘릴 때마다 좀 유리한 게 좀 많이 생길 거고, 너무 비슷한 거 하면은 좀 안 좋을 거고. 좌계순 우펜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그거는 그 펜더 회사와 깁슨 회사에서 만든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게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냥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좌깁슨 우펜더라는 게 펜더 기타, 깁슨 기타의 의미가 아니라 싱글 픽업의 기타냐, 험버커 기타의 기타냐, 이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니까 펜더가 깁슨 이게 아니라 그냥 싱글 픽업, 험버커 픽업 이 기타라고 생각해요. 좌 ESP 우 PRS 예 맞아요. 그러니까 싱글이냐 이거 그냥 험버커 이거 요 특성이지 뭐 깁슨 특정 브랜드는 사실 아니에요. 그냥 예 별 의미 없 저는 없습니다. 이게 로망이죠. 이게 펜더하고 깁슨 어떤 그 예전에 그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로망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브랜드가 깁슨하고 펜더잖아요. 기타는 2급 뭐 아셀이든 뭐 데우스 엑스 마키나든 뭐 PRS 뭐 잭슨이든 뭐든 그냥 무조건 기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펜더하고 깁슨이에요. 여기 이거 이 브랜드의 가치는 어느 기타든 이길 수가 없어요.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게 좌 펜더 우 깁슨 이렇게 하는 거죠. 또 다 뭐 무조건 싱글 샀으니까 그다음 무조건 이것도 아니고 뭐 똑같은 싱글이라도 다른 브랜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. 그러니까 기타는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뭐 그게 문제될 건 사실 없어요. 유리하면 유리했지. 대신 좀 관리하기가 네. 관리하고 뭐 기타가 막 내기 휘었는데도 뭐 세팅 못하고 이럴 정도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, 이것도 나름 또 틀리죠 소리가. 그죠? 요런 소리.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,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네 구독해 주시고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타는 많이 살수록 좋지만 꼭
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네, 구입하세요. 본인이 연주할 수 있게끔 충분히 다 골고루 연주할 수 있게끔 일부 다 기타제 어느 기타 하나 삐지지 않게끔 할 수 있다. 그러면 지르시면 됩니다.